그 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가면서 내 운을 활용해라. 그래서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고요. 새로 시작할까? 아니면 전환을 해볼까? 아주 좋습니다. 하세요. 해, 해, 해. 10년 후세를 볼 건데. 네. 중요하죠. 맞아요. 저도 준비했습니다. 신축년 나이로 보는 신년 운세. 자, 말씀드리겠습니다. 14살, 23살, 32살, 41살, 50살, 59살, 68세, 77세. 이분들은 해운년의 운이 반운, 반흉이랍니다. 왜냐하면 올해 운이 열려있지만 신축년하고는 이분들의 운기가 상반기에는 좋고 하반기에는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좋고 상반기에는 안 좋고 이런 반운 반흉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의 분들은 조금은 올해 운에 남들보다 조금 문서를 잡든가 일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실 적에 조금 앞장서지 말아라. 왜냐하면 이 운기에 앞장서다가 나도 모르게 일을 하나 더 벌리든가 아니면 대난 오해, 구설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 정리 또한 일, 그 전에 있었던 거, 경자년에 있었던 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가면서 내 운을 활용해라. 그래서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고요. 투기나 투자는 지나치게 하시면 분명 호불호가 있다라고 나오니까 투기나 투자는 삼가해라. 그리고 15, 24살, 33살, 42, 51, 60, 69, 78세 이분들은 건강에서 일단은 먼저 나오는 운들이에요. 한 해는 우리 신축년에 소외이다 보니까 심장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머리로 인한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. 사고수가 조금 따른다는 걸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으니까 교통사고 운 조심하십시오. 단 개업이나 문서를 잡는 건 좋아요.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집을 짓는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을 짓거나 문서를 잡는 거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십니다. 조금 전에 이제 호명해드린 분들은요. 운이 들어섰을 때 재주를 부려라. 재주를 놓치지 마라.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왔다고 내 사욕을 먼저 부리면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무너진다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운이 들었을 때는 좀 베풀어라. 이분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또 16, 25, 34살, 43, 52, 61, 70, 79 이분들은 해운년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시기 대운입니다. 그동안 기다리고 바라렸던 게 뜻대로 이루어진다. 그래서 이 수입, 그 다음에 귀인, 또 그것이 수확이 돼서 연초부터 안정되게 갈 수 있는 운이 있으니까 1월달, 그리고 4월, 7월달 우리가 절마다 또 시기마다 잘 빌고 한 번씩 공양의 덕을 쌓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분들의 장점은 내가 하는 일 외에 투자운이 열립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 투자 아니면 세컨업. 단 빌려준 금전이나 내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전에 돈이 있다면 올해 이게 운이 열려서 정리가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시지 마시고 문서를 정리해라. 그래야 이분들한테 안 좋은 건 사라지고 대운이 열렸으니까 대운대로 내 거에 복식, 복수 하나 더의 일로다가 성과가 이루어지고 금전이 생긴다. 이게 이분들의 운입니다. 그러나 이제 건강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. 폐, 구강, 응? 그 다음에 심장, 위쪽을 많이 조심해서 올 한 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의 분들은 꼭 불조심 이것까지 같이 겸해 있으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고 복은 복대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17살, 26, 35, 44 그 다음에 53, 62세, 71세, 80세 이분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급한 만큼 마음이 급한 만큼 서두르지 말아라. 나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분들도 있고 여든까지 가시는 분들의 제가 요 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서두르다가 손해보는 수가 들어온다.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일과 가정사가 조금은 내 개인적인 일로 복잡해질 수 있는 나이들이세요. 이 나이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 전에 노력하신 게 부단하게 연결이 돼서 운이 열리는 게 이제 우리가 첫 발을 잘 내디리라는 분이 이 나이의 분들이니까 과거는 과거지만 열심히 해왔던 게 비로소 수확이 되고 결실이 된다라는 그 뜻이니까 이분들은 운이 열릴 때 첫 발을 잘 내디려라. 그 전부터 하던 걸 잘 이끌어가라. 대인관계로 인해서 복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조를 지키듯이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중심이 있으면 그걸로 내가 하나 둘씩 이뤄가는 복이 있다. 대인관계에선 조금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예요. 올해 구설이 좀 있는 나이야.
그리고 이제 높은 곳 낮은 곳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타박상 충돌 이런 것 좀 조심하셔서 산에 갈 때나 여행 갈 때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나오시고요. 그리고 18, 27, 36, 45, 54, 63, 72, 81 이분들은 대박입니다. 귀인떡, 대인떡 그리고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한 거 자부심 그래서 복이 복을 불렀구나 이 나이의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치고 나가라. 이분들의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대인관계나 인맥이나 선후배나 학교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해왔던 내가 직업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었던 귀인들 그러니까 귀인복이 있는 나이예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인복이 있으니까 귀인을 대인운을 잘 만들 때 이 귀인이 들어서는 거니까 이 귀인운으로 내 신년운이 열린다.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나 이제 구설수는 내가 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시비나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다음은 제가 좀 빨리빨리 말을 할게요. 길어서. 19살, 28, 37, 46 또 55세, 64세, 73세 이분들 직업에 내가 뭔가의 기로에 서 있다가 아니면 새로 시작할까 아니면 전환을 해볼까 아주 좋습니다. 하세요. 해. 하시라는 거는 이분들이 내가 확 나도 모르게 해야 될 때구나 싶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실 텐데 갖고 있었던 걸 바꾸지는 말고요. 헷갈렸던 거는 하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요. 직업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단 이분들이 이사 이동 또 개업은 안 좋아요. 이 나이 분들은.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분들이 올해는 사기. 도박, 쉽게 얘기하면은 보이스핑, 관제 이런 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나이니까 매사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20살, 29살, 38, 47, 56세, 65세, 74세 작년에 이제 힘들었던 운들이 이제 조금 벗겨지고 다시 우리가 털을 잡고 시작하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. 이랬을 때 비해 올해 운이 좋아요. 내가 다른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매사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왜냐면 올해는 갈림길들이 많아서 양자택일 해야 될 이분들이 나이수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매사 선택을 신중하고 그리고 매사 생각을 많이 해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. 문서나 금전의 운은 확 열린 건 아니지만 작년에 연이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운이 열릴 때까지 6월 중순부터는 확 열리니까 그때까지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만들어가라. 그리고 주변 사람 대인관계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있던 금전관계 이런 거를 조금은 조심하시고 정리를 해라. 대인관계로 정리 못했던 게 미그적 돼가지고 올해는 뭔가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고생들을 많이 한 나이입니다. 그래서 삭신이 쑤시고 과로와 신경성이 있어. 이런 거를 이분들은 조심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무슨 비타민제도 좀 드시고요. 자가검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 자 다음은 21살, 30살, 39, 48 그리고 57세 또 66세, 75세 이분들은 문서운이 있으니까 문서로다가 이사를 하든가 내가 하나를 더 사든가 분명히 부동산 운들이 다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왔구나. 그러니까 기다린 만큼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길에 매진해라. 했던 거에 계속 한 길에 매진해라.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다가는 사실은 이성을 조금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분란, 싸움 이런 게 들어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겸손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라. 왜냐하면 겸손함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과 마찰 또 주변에 시기가 많은 나이예요. 그래서 그 시비가 되지 않게끔 조심 또 조심 소화기계 또 안 좋고 혈압이 조금 있고요. 우리 신경성 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. 차 사고 좀 조심하십시오. 22살, 31살 그리고 40살, 49살, 58, 67세, 76세 네 여기까지 왔죠. 이분들은 집에 경사가 들어온다. 새 식구가 들어오든가 세 사람 문서 이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래요.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보망, 미디어 이런 시기에 내가 뭔가 귀가 열려요.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.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증권, 또 주식, 뭐 채권,
코인 뭐 여러 가지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적인 운이 들어와 있는 나이입니다. 투자를 해도 되는 나이가 있고 안 되는 나이가 있어요. 그거 참고해서 투자 여력이 뭐가 있나 한 번씩은 살펴보셔도 좋은 나이입니다. 그래서 조용한 진전에 내가 뭔가에 조용하게 기다리는 투자 운이 같이 들어와 재미 본다 이렇게 나오고요. 머리를 많이 쓰는 나이다 보니까 머리 그 다음에 호흡이 두뇌 이쪽으로 좀 약하실 분이 있으니까 쉼쉼하세요. 알았죠?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올 한 해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나이별로다가 제가 일러드렸으니까 각 나이별로 잘 참조하셔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만복이 가정에 깃들길 바랍니다. 자 여기까지 백화보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